안녕하세요. 오늘 푸르미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즐거운 주말 토요일인데요. 요즘 주말마다 이제 날씨가 좋아서 꽃구경 다니시잖아요. 낮에는 꽃구경 하시고 저녁에는 푸르미 가을기 보시면서 힐링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푸르미가 준비한 애들은 다들 이렇게 세트 구성 좀 올려주세요. 그래서 오늘은 세트 구성으로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로즈킹과 함께 이렇게 핑크 엘프도 있고요. 실크벨도 들어간 요 아이 10종, 12종 10세트가 이렇게 준비되어 있고요. 이쪽에는 이렇게 콩본 사이즈로 귀염귀염한 아이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럼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가겠습니다. 다음 첫 번째 요 아이 로즈킹 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 친구는 이렇게 핑크빛을 보이고 있는 로즈킹 금입니다. 이 친구는 직경 거의 12cm 정도 되는 사이즈입니다. 지금도 피멍이 들어서 이렇게 이쁜 아이 친구는 핑크 엘프란 친구인데요. 이 친구는 꼭지점이 이렇게 뾰족한데 동글동글해지면서 귀엽게 크는 아이예요. 이 친구는 이렇게 목대를 가진 자연 군생이고요. 이 친구도 거의 직경 12cm 정도 되는 사이즈입니다. 이 아이 같은 경우는 목대가 있는 아이들이라 약간 다들 이제 식물이다 보니까 수영은 다 틀립니다. 이 아이 실크베일입니다. 실크베일 색감 너무너무 이쁘죠? 이 친구도 목대가 있는 자연 군생이고요. 이 친구는 11cm 정도 되는 사이즈입니다. 이 아이는 봄이 되면 하나쯤은 다들 키우시는 아이죠. 핑크 치설송이란 친구입니다. 핑크색이 너무너무 이쁜 이 아이도 직경 거의 10cm 여분에서 크고 있는 거의 11cm 정도 될것 같아요. 이 친구는 핑크 치설송입니다. 색감 너무너무 이쁩니다. 이는 7.5분에서 짱짱한 얼굴을 갖고 있는 블루 서프라이즈입니다. 핑크핑크한 이쁜 색감을 갖고 있는 블루 서프라이즈입니다. 네, 세트 구성에 금을 한번 넣어봤습니다. 이 친구는 레몬 로즈 금입니다. 이렇게 금이 잘든 레몬 로즈 금 이렇게 하나 넣어봤습니다. 이 아이는 하얀 백분이 나오면서 핑크색 오렌지빛으로 이렇게 물이 드는 아이고요. 이렇게 손톱은 레드빛으로 물이 드는 콜빈이란 친구예요. 이름도 이쁜 콜빈이란 친구고요. 거의 직경 이 친구는 8cm 정도 되는 사이즈입니다. 이렇게 묵직한 얼굴을 갖고 있는 아이입니다. 얘는 이름도 이쁜 천사의 날개입니다. 엔젤링이죠. 이 친구는 이렇게 전체적으로 레드빛으로 물이 들면 더 이쁜 애이고요. 이 친구는 그런데 엔젤링 철화 변이 금입니다. 이 친구는 이렇게 레드빛으로 물이 드는 애고 이 친구도 직경 거의 8cm 정도 되는 사이즈입니다.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이 친구는 핑크 에이지라는 친구인데요. 이 친구는 신품종이에요. 이렇게 굳혀지면 이렇게 이쁜 오렌지빛을 보이는 이 친구는 핑크 에이지입니다. 색감 너무너무 이쁘죠? 이 친구는 살구빛 오렌지, 살구 오렌지빛으로 이렇게 물이 드는 핑크 에이지였습니다. 얘는 칠두 군생입니다. 칠두 군생 누다입니다. 손톱이 레드빛으로 물이 들어서 이쁜 아이. 이 친구는 7.5분의 1은 7cm 정도 되는 사이즈입니다. 색감 너무너무 이쁘다고 제가 말씀드렸던 이 아이는 뉴 샤를로즈입니다. 뉴 샤를로즈 핑크빛이 너무너무 이쁘죠? 이 친구 이도 군생입니다. 마지막으로 첫 번째 세트 이 친구는 아르케인입니다. 지금 라인이 이렇게 레드빛으로 물이 들어서 이쁜 아이. 이 친구는 이도 군생입니다. 이 친구 너무너무 앙증맞고 귀엽습니다. 이렇게 1번 세트가 설명이 다 끝났고요. 이제 2번 세트로 넘어가겠습니다. 세트 첫 번째 아이는 이 친구는 히카수라는 친구입니다. 히카수. 이 친구는 이렇게 자구를 귀엽게 달고 있는 짱짱한 얼굴을 갖고 있는 애입니다. 두 번째는 이 친구는 체리 초코라는 친구예요. 가운데가 이렇게 진한 퍼플색으로 물이 들어있는 애이고요. 이 친구도 점점 굳혀지면 굳혀질수록 이렇게 로제트 자체가 각이 지면서 투명하게 크는 이 친구는 체리 초코입니다. 이번 세트 구성은 다 콩분 사이즈인데요. 이 친구만 조금 쪼꼼이에요. 이 친구는 레드 벨벳이고요. 가운데가 이렇게 젤형으로 크는 애이죠. 색감 너무너무 이쁜 이 친구는 레드 벨벳입니다. 이 친구는 시나브루입니다. 시나브루 라인은 이렇게 레드빛으로 물이 들어있고요. 이 전체 입장은 이렇게 자주빛으로 피멍이 들면서 크는 애. 이 친구는 시나브루 목대가 있는 애이고요. 이 친구는 자연 군생입니다. 이 친구는 거의 7cm, 8cm 정도 될것 같아요. 다들 좋아해주시는 이 친구는 독일 샴페인입니다. 독일 샴페인 가운데가 핑크색으로 물이 들면 이쁜 애죠. 이 친구는 3두 군생이고요. 이 친구는 독일 샴페인입니다. 이 친구는 로제트 자체가 참 특이하게 생긴 애죠. 이렇게 자구를 많이 트는 애예요. 이 친구 번식력을 완전 끝내주는 애고요. 도리 멘샤란 친구입니다. 색감도 이렇게
퍼플 오렌지 빛으로 무리르며 이쁜 아이입니다. 이 레드 노블입니다. 전체 입장에 레드 빛으로 무리드는 애고요. 이 친구는 자연 군생입니다. 얘는 제가 좋아하는 애입니다. 이 친구는 이름도 이쁜 님프 요정이라는 친구입니다. 님프 요정 살구 핑크 빛으로 무리드는 애입니다. 얘는 드라큘라예요. 드라큘라의 특징은 이 친구는 이렇게 레드 빛으로 피멍이 드는 게 특징인 애고요. 이렇게 피멍이 드는 게 매력적인 아이. 이 친구는 드라큘라입니다. 이렇게 콩분 사이즈에도 이렇게 뉴 샤를로즈를 하나 넣어봤습니다. 이 친구는 외두고요. 색감 너무너무 이쁘죠. 핑크빛이 이쁜 이 친구는 뉴 샤를로즈입니다. 이 아이는 다들 아시죠? 지금 이 친구는 푸르미에서 이름을 지은 티볼리라는 친구입니다. 티볼리. 농장 사장님이 이름을 지어달라고 하셔서 이 친구는 티볼리라고 줬던 아이고요.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물들이 상당히 이뻐요. 그래서 제가 엑스플랜트에서 이 친구는 완전 인기 폭발했던 아이고요. 제가 완전 물든 모습을 못 보신 분을 위해서 이 친구는 사진을 한번 띄워드려 볼게요.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이쁜 자주빛이라 해야 되나? 그런 색으로 물이 드는데요. 이렇게 물이 많이 들면 펄감도 느껴지는 이 친구는 티볼리입니다. 제가 이 친구는 군생입니다. 티볼리 군생이고요. 제가 이 친구는 사진을 한번 띄워드려 볼게요. 세트 마지막 아이입니다. 너무너무 귀여운 로제트의 색감도 가운데는 다크색으로 물들어서 귀여운 아이입니다. 이 친구도 군생입니다. 이 친구는 쪼꼬 핑거란 친구입니다. 이름도 귀여운 아이. 이 친구는 이렇게 로제트도 귀엽고 이름도 귀여운 쪼꼬 핑거였습니다. 오늘 이렇게 세트 구성 설명이 끝났습니다. 오늘은 핑크 에이즈와 함께 마무리하겠습니다. 요즘 날씨가 낮에는 너무 덥고 아침 저녁으로 쌀쌀한데요. 다들 건강 유의하시고요. 푸르미는 다음 주 화요일 날또더 이쁜 애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다들 안녕히 계세요.